뭐 책을 아직도 안 꺼내고 있습니까? 펼치세요, 오늘 수업할 때를. 됐습니까? 네. Okay. I cannot move. I cannot move. But I hide life in me. But I hide life in me. My mom is a hand. My mom is a hand. It may sound strange. It may sound strange. But I am also a hand's mom. But I am also a hand's mom. 어디 가고 있네요. People like to eat me. People like to eat me. Because I'm delicious. Because I'm delicious. I'm also a healthy food. I'm also a healthy food. Because I'm rich in protein. Because I'm rich in protein. Make sure. Make sure. You don't drown me. You don't drown me. If you drown me. If you drown me. I will break right away. I will break right away. What am I? What am I? Okay. 그래서 예. 오케이. 책을 하든지. 오케이. 그래서 승빈 하이드에 대한 얘기 숨기다죠. 여기선. 오케이. 왜냐하면 아이가 하이드하고 있다 해놓고 무엇을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나와있죠. 무엇을 하이드하고 있답니까? 라이프를 어디에 있니? 내 안에 라이프가 하이드되어 있다라고 했으니까 내가 숨다가 아니고 내가 숨기고 있다는 뜻이겠죠. 라이프를 숨기고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진 잇에 대한 얘기. 하이드 라이프 인 미. 오케이. 아니죠. It은 뭐 대신 왔다? I am also Hans mom 대신 왔죠. 오케이. 왜 it이 I am also Hans mom 대신 왔냐? 일단 쭉 이 사람, 이 글 쓴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얘기가 제일 먼저 I cannot move. 나는 움직일 순 없지만 but I have life in me. 내 안에 뭘 숨기고 있다? 생명체를 숨기고 있다. 생명이 숨겨 있다. 2번, 3번, 4번, 5번, 6번은 7번은 그냥 이거 그 한글로 쓰는 거예요? 당연하죠. 어? 땡큐. 그 다음에 My mom is a hen. 나의 엄마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우리 엄마가 암탉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It may sound strange. 뜻이 뭐예요? 그렇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But I'm also a hen's mom. 나는 또한 뭐이기도 하다? 암탉의 엄마이기도 하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내가 암탉의 앞에서 My mom is a hen 이라고 얘기해 놓고 I'm also a hen's mom 또 우리 엄마 암탉이야 라고 얘기해 놓고 바로 그 뒤에 뭐라고 하고 있냐면 나는 암탉의 엄마이기도 해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it은 자기가 한 말 이 말 이 말 해 놓고 이 말 하는 게 이 말을 해 놓고 이 말 하는 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란 뜻으로 쓰인 거죠.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 닭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예요? 달걀이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입니까? 달걀이 먼저예요? 아무도 모르죠. 뭐가 먼저인지 누가 어떻게 알 거예요. 어 당연히 달걀이 먼저입니까? 왜? 그러면 그 달걀은 누가 나왔는데? 위에서. 아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 깨지지 않았을까? 오케이. 그래서 자기가 자 우리 엄마가 암탉이라고 해놓고 나는 암탉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라는 이런 말을 하니까 내가 지금부터 앞으로 할 말이 어떻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엄마 뭐야 암탉의 엄마이기도 하다 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래서 it은 I am also a hen's mom 되시고 그 다음에 메이는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메이의 뜻은 여기서 뭐다? 그렇죠. 뭐뭐 할 수도 있다 라는 뜻의 뭐다? 추측이죠. 추측. 어렵다. 추측의 조동사입니다. 이외에 무슨 뜻도 있습니까? 무슨 뜻을 가진? 그렇죠. 허락의 뜻을 갖고 있는 뭐라고 해석되는 뭐뭐? 그렇죠. 뭐뭐 해도 된다. You may go home. 너 집에 가도 돼. 이런 뜻이죠. 집에 가면 안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조용히 있으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사운드 스트레인지에 대해서 지민. 오케이. 이거 어디서 배운 적 있죠? 알아요? 예, 맞습니다. 예를 보러 뭐라고 그랬고, 감각 동사 뒤에 무슨 품사가 오면, 그렇죠, 어떤 시가 오면 됐습니까? 얘 대신에 뭘 써도 된다, 비동사를 써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무슨 설명이냐? 예를 들어서 너는 행복하다는 뭐예요? 너는 행복하다. You are happy.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뭐예요? You look happy 한단 말이죠. Happy. Okay, 그래서 you are happy는 너는 행복하다이고, you look happy는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고,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고 해볼까요?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는 뭐예요? 유싱 룩 해피입니까? 그렇죠. 유싱 해피리라고 그랬죠. 어, 선생님, 왜 여기는 해피가 아니고 해피리입니까? 이거는 어찌 노래한다라는 뜻에 무슨 시를 써야 될 자리야, 여기는? 그렇죠. 부사를 써야 될 자리죠. 왜냐하면 얘가 하는 일은 노래하다라는 말을 어떤 방식으로 노래하는지를 얘기하고 해야 되는 말이 와야 되기 때문에 무슨 시를 꾸며줘야 된다? 하다 시를 꾸며줘야죠. 하지만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는 얘기는 여기에 오는 말이 누구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You라는 명사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죠. 명사의 명사를 꾸며주는 말이 무슨 시다? 명사를 보고 늘 것이라 하죠. 그래서 어찌 것이야? 어떤 것이야? 그래서 여기는 행복, 똑같이 우리말 해석은 너는 행복하게 보인다 할 때도 행복하게고, 너는 행복하게 노래한다 할 때도 행복하게지만, 여기는 어찌 노래한다고요? 뭐야 넌? 어찌 노래한다는 얘기죠. 어찌 노래한다. 선생님 팔꿈치가 뭘 눌렀군요. 어찌 노래한다 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찌시고요. 그 다음에 너는 어떤 상태인 듯 보인다. 행복한 상태인 듯 보인다 하기 때문에 어떤 시를 써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가 와야 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사운드, 뭐 룩은 감각기관 중에 눈을 사용하는 거고요. 사운드는 감각기관 중에 뭘 사용하는 거예요? 귀를 사용하는 거죠. 어떠어떠하게 들린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but 그러나 I'm also 뭐 hence mom 또 나는 또한 암탉의 엄마이기도 하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승빈아 to eat에 대한 얘기. 먹는 것이죠. 사람들이 좋아한다 먹는 것을.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라는 뜻 중에서 뭐뭐 하는 것이죠. 오케이, 지인아, 투잇이 될 수 있는 내가의 뜻이 뭐라고? 뭐뭐 하는 것, 뭐뭐 해서,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해서 똑같은 것 같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이라고 그랬죠.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하기 위한일 때는 하다시가 무슨 시 된 거다? 어떤 시 된 거고, 뭐뭐 하기 위하여는 하다시가 어찌 시 된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은 하다시가 이름 시 된 거고요. 뭐 그렇게 뭐 나중에 투부정사라는 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자세하게 배우게 될 테니까 뭐 그 전에 1학기 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I'm delicious는 무슨 뜻이에요? 난 맛있던데 because I'm delicious은 무슨 뜻이래요? 내가 맛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가 맛있기 때문에, 내가 맛이 있기 때문에 이런 뜻이죠.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입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죠. 왜라는 질문에 대한 그러면 좀 이따가 because I'm delicious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고 뭐라고 답하면 될지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People like to eat me because I'm delicious 해서 because I'm delicious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지
내가 맛이 있기 때문에 라는 대답을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고 답하면 되겠지. 여보세요? 어. 근데 거기 왜 하루 종일 세워놔야 돼? 왜? 알았어. 좀 이따 나, 알았어. 그래. 뭐, 하여튼, 알아서 하고, 나 좀 이따가 마치고 논다 좀 갔다 올게. 일단 끊어. 알았어. 같이 가, 그러면. Okay, because I'm delicious 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지고요. 계속해서, healthy 뜻이 뭐예요? 지미, 진. healthy 뜻은 건강 아니고, 명사형은 뭐든가요? health죠. 그럼 health의 뜻은? 뜻은? 그렇죠. 무엇? 건강이겠죠. 뭐. 그렇습니까? Okay. B라는 단어가 있죠. B가 뭐예요? B. Rain. 그렇죠. Rain이죠. 그럼 rain의 형용사형은 뭐예요? Rainy. Rainy가 되죠. Rainy. 안개라는 단어도 있죠. 안개. 안개가 뭐예요? Fog죠. Fog. 그럼 얘 형용사형은? Foggy. Foggy. F-O-G-G-Y.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명사에 Y를 붙여서 형용사가 되는 경우가 있으면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경우도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 am rich in protein 뜻은 뭐예요? 나는 프로틴이 풍부하다 라는 뜻인데 그 앞에 because가 붙어있는데 완벽한 문장 앞에 because를 붙이니까 누가 뭐뭐 한다라는 말이었는데 because가 붙기 전에는 내가 단백질이 풍부하다 였는데 because I'm rich in protein 하면 내가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그러면 똑같은 질문을 하겠죠. 무슨 질문 하겠어요? Because I'm rich in protein 이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될지. 송모야, 네? 차 몇 시 오니? 차 40분쯤에 40분쯤에 내려가면 돼. 지금 40분이다. 수고했고요. 오케이, 오늘 엘리게이터는 좀 어려웠죠? 네. 잘 연습하도록 하세요. 수고했습니다. 예, 그거는 네, 선생님 주시든지 아니면 조비에 올려놓을 겁니다. 예, 있어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아, make sure you don't drown me가 무슨 뜻일까? 뭐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죠. 이걸 정확하게 해석하면 예 안녕하세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지민아 여기 생략된 말이 뭐지? 대시죠. 뭐 하는 대시죠? 겁 만드는 대시고 뒤에 뭐가 온다? 완벽한 문장이 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대신 겁 만드는 이거 뭐 to 뒤에 do가 오는 이것도 사실은 뭐뭐 하는 것 했을 때 겁 만드는 to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to를 가지고 뭐뭐 하는 것 했을 땐 그냥 뭐뭐 한다 자전거 타다 ride a bike 자전거 타는 것 to ride a bike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자전거를 탄다 I ride a bike 이거 완벽한 문장이죠. 그럼 내가 자전거 탄다 라는 것 할 때는 여기다가 이걸 붙이는 게 아니고 뭐다 that을 붙인단 말이야. 됐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너는 내가 자전거 탈 줄 아는 거 아니? 뭐 이렇게 묻고 싶으면 Do you know?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Do you know that I can ride a bike? 너는 내가 자전거 탈 수 있다라 는 것을 알고 있니? 이런 식으로 완벽한 문장은 대수로
아, 그래서 make sure, make sure. 단어 공부했을 때 make sure의 뜻이 뭐였어요? 그렇죠. 틀림없이 뭐뭐 하다고. 그러면 make sure that you don't drop me. 정확하게 해석하면 틀림없이 해라. 네가 뭐 하지 않는 것을, 나를 떨어뜨리지 않는 것을 꼭 해라. 라는 얘기는 나를 절대로 떨어뜨리지 말아라는 뜻이죠. 그러면 지민, you should, make sure you don't drop me 하고 똑같은 표현을 you should로 하면 뭐라고? You should don't drop me. 그렇죠? 그래서 너는 뭐 먹어야만 한다는 뭐야? 넌 먹어야만 한다. You should eat이죠. 넌 먹지 말아야만 한다는 뭐예요? You shouldn't eat 하면 되죠. 그렇죠? 이 조동사네. 넌 수영할 수 있다. You can swim. 넌 수영할 수 없다. You cannot. You can't swim. You can swim에 not 넣으면 you can't swim이 되네. 그럼 너는 먹어야만 한다. 여기에 should 하고 can의 공통점 둘 다 뭐다? 조동사다. 그럼 조동사 있을 때 not 넣는 방법은 조동사 뒤에 not을 넣으면 되죠. 그렇죠? 너는 넌 나를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할 때 뭐겠어요? You should not drop me 하고 같은 뜻이죠. You should not drop me. 난 너는 나를 떨어뜨려서는 안 돼. 오케이, 수고했어요. 10부 다 끝냈습니까? 네. 오케이, 수고했어요. 10부 복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if가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 사실 if도 빨간색을 해야 되죠? 오케이. if를 왜 빨간색으로 해야 될까? if하고 because하고 빨간색으로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왜 빨간색으로 해야 될까? 둘의 공통점이 뭐길래? 둘 다 접속사란 말이죠. 오케이, okay, you drop me 하면 완벽한 문장이네. you drop me 하면 뭐예요? you drop me. 그렇죠. 네가 나를 떨어뜨린다. 근데 if가 붙으니까 만약 네가 나를 떨어뜨. 자민, 넌 어디가? 다 했어? 벌써? 오늘 뭐 배웠어? 아니 자민이 저번에 모르고 그 4호를 했대요. 모르고 4호 4호에서 뭐 배웠어? 나이 묻고 답하는 거 배웠죠. 네. 나이 묻고 답할 수 있어야 돼 다음 시간까지. 네. 오케이. 뭐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you drop me 완벽한 문장인데 if를 붙여서, 그럼 if you drop me 하면 무슨 뜻이세요? 그렇죠. 만약 네가 나를 떨어뜨린다면 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reak가 깨다도 되고 깨지다도 되는데 I will break right away 할 때는 지인아 무슨 뜻이니? 그렇죠. 내가 right away의 뜻이 뭐였어요? 바로 즉시 내가 즉시 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 윗글에 I는 당연히 뭐겠다. 1, 2, 3 중에 egg겠죠. What am I? You are an egg 라고 대답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그 다음 끊을기 할 차례인데 뭐 일단 그 전에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침대. Okay, people like to eat me because I'm delicious. 그래서 because I'm delicious 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Okay. 어. 준비. Okay, 그렇죠. 이거 내가 맛있기 때문에라는 말은 왜 사람들은 누구를 뭐 하는 것을? 너를 먹는 것을 좋아하니 이렇게 묻겠죠. 그쵸? 그래서 왜? Why? 사람들이 좋아하니? Do people like? 너를 먹는 것? To eat you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끊어있기 할 때 you people like가 우리가 얘기하는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뭐? 주어 동사 부분이죠. 그러면 주어 동사 부분을 구성하는 방법은 크게 비동사가 있는 경우, 일반 동사가 사용된 경우,
조동사가 사용된 경우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죠. 그 중에서 뭡니까? 그렇죠. 일반 동사가 사용된 경우니까 일반 동사 속에 들어있던 그러면 like는 형태가 안 변했죠. 그럼 like 속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두가 들어있었죠. 두를 꺼내서 why do people like to eat you? 예. 이거 문제가 같은 이나 C는 받아봤는데 C 다음도 있어요? 어, D도 있고 F도 있고 뭐 마음껏 받아봐. 오케이, 그다음 I'm also healthy food. I'm also healthy food because I'm rich in protein. 그래서 because I'm rich in protein 이란 대답 듣고 싶어. 지인아 뭐라고 물으면 될까?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틀리겠죠? 네. 그렇죠? 오케이, 이번에는 뭐가 사용된 경우야? 비동사가 사용된 경우죠? 그렇죠? 근데 왜 두가 이게 어디서 나왔습니까? 여기서 나왔습니까? 이게 하다시예요? 어? 얘입니까? 얘가 하다시인가? 얘가 아니면 얘가 하다시인가? 얘가 하다시인가? 앞만 봐도? 오케이, 문장의 동사를 구성하는 방법은 몇 가지? 세 가지. 비동사, 일반동사, 조동사. 그 중에서 비동사죠. 그래서 이게 아니고 지민이, 그러면 지민이 생각할 때 뭘까요? Why? 이렇게? 오케이. 또 승빈 생각은? Why are you? 오케이, 당연히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잖아. 어? I am이 뭐가 되면 돼? I am이. Are you가 되면 되죠. Are you. 어, 이거 무슨 동사야? 무슨 동사? 어? 그러면 왜 내가 건강에 좋은 음식일까? 이렇게 묻습니까? 왜 너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니? 이렇게 묻습니까? 그러면 I am을 Are you 하면 되겠죠. Why are you also a healthy food? 왜 너는 또한 건강에 좋은 음식이니? 라고 물었더니 Because I'm rich in protein 하기 때문이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 대답을 한번 들어볼까요? 이 대답을 듣고 싶다. 내가 어떤 대답을 듣고 싶단 말이에요? 나를 먹는 것.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오케이. 그러면 지인아 뭐라고 물으면 될까? Okay. 자, 이 궁금한 거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궁금한 게 빠져나가서 얘는 what이 되면 되죠. 그러고 나서 얘를 그대로 이렇게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빠져나간 부분 지우시고. 어? 그럼 여기 사람들은 좋아한다 돼 있는 걸 사람들은 좋아하니 만들면 되겠죠. 그럼 사람들은 좋아한다가 people like 하면 사람들 좋아하니는 뭐예요? do people like죠. 그 다음에 내용상 맞게 얘를 뭐로 바꿔주면 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뭘 좋아하니? What do people like? 네가 뭐 어떻기 때문에? 맛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에 대한 대답 사람들은 좋아하니? 했던 걸 사람들은 좋아한다로 바꾸면 되죠. 사람들은 좋아한다 people like. 그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 사람들이 뭘 좋아한대요? to eat me 하는 것을. 왜? I am delicious. 됐습니까? 끊어있기를 왜 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어. 자, 올소는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필요 부사 필요 없으니까 빼고 이 대답 듣고 싶어.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그럼 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건강에 좋은 음식. What?
좀 what에 대한 대답은 무엇? 건강에 좋은 음식. 그러면 지인아, healthy food라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부르면 될까? what에 대해서 사라졌고. 그럼 남아있는 건 이거랑 이것만 남아있네요. 모르겠다. 지민이 생각에. 네. What are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너 뭔데? What are you? 너 뭔데? 일본어 중에 나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야. 왜? 내가 단백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What에 대한 대답이라며. What에 대한 대답을 앞으로 보내. I am이 뭐가 되면 돼? Are you 하면 되겠네. What are you? 넌 뭐냐? 너의 정체가 무엇이냐? 나의 정체는 뭐다? 건강에 좋은 음식.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중에 건강에 좋은 음식이 아닌 것은 얘는 먹으면 안 되죠, 아직. 됐습니까? 네, 이렇게 만들어서 먹든지, 비싼 돈 주고 먹든지, 아니면 적은 돈으로 이걸 먹든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고 답하는 거 계속해서 연습 좀 시켜봐야 되겠네요. 중1 때 하는 거 별거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남은 시간은 별로 없으니까 오케이. 패턴 영어 좀 해볼까요? 조동 단어부터 먼저 합시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지민이부터 가볼까? 그렇죠. She thinks her boyfriend is cute, but other people don't think so.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생각한대? 그녀의 남자친구가 귀엽다고. 그렇죠. 그녀는 그녀의 남친이 귀엽다고 생각하지만, but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의 눈에 뭐가 씌인 거예요? 콩깍지가 씌인 거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 같이 굿잡 잘했어 할 때 쓰는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어떤 애니멀? Slow animal. 어떤 시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Cute 어떤? Feel slow 어떤? 느린. 오케이. 계속해서 그렇죠. Her husband gave her diamond earrings for her birthday. 하면 되겠죠?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생일 선물로 그녀의 생일을 위해서 다이아몬드 이어링스를 주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이 차례네? 아니네? 그러면 더 shape of triangle 하면 뭐 뜻이겠어요? 더 shape of triangle 삼각형의 모양. 그렇죠. 피라미드는 삼각형이다라고 이해하고 있죠.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one is an example of one. 모르겠다. 모르는 게 왜 이렇게 많아질까? 오케이. Oval이죠. Oval. Oval의 뜻이 뭐예요? 타원형이죠. 타원형. 그래서 달걀은 훌륭한 예시가 될 수 있다. An egg is a good example. Boy of an oval. 타원형의 좋은 예로는 달걀이 있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민이네.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빠르게 뛸 수 있다. She can run fast.
패스트는 어떤 시도 되고 어찌 시도 됩니다. 원래는 어떤 시에 ly를 붙여서 어찌 시 만드는 게 정상인데 패스트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I feel bad. 그렇죠. 아프니까 feel bad. 기분이 좋지 않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예. 그렇죠. 우리 선생님이 매우 친, 이런 선생님 잘 안 계시는데 그렇지. My teacher is very kind. 좋은 선생님인 모양이네요. 네, 계속해서 그렇죠. Your heart pumps blood around your body. 이런 뜻이죠. 그럼 무슨 뜻이죠? 문장의 뜻은? 너의 심장은 뭐를 펌프질 해준대요? 피를 온몸에 끌어내준대요. 그렇죠. 그래서 너의 심장이 펌프질 해준다. Your heart pumps. 무엇을? Blood. 어디로? Around your body. 너의 온몸으로 펌프질 해준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64. 오케이, 뭐죠? 스퀘어즈죠. 그래서 6 스퀘어가 뭐예요? 스퀘어 정사각형이죠. 그래서 64개의 정사각형이 있다. There are 64 squares. 어디에? Chessboard. 체스판에는 64개의 정사각형이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니. 맨이 뒤에는. 오케이. 그래서 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다. Many stars are in the sky. In the night sky.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라고? Recognize? 아, rectangle이겠지. 오케이, 그래서 My textbook is rectangle은 무슨 뜻이 되는 거예요? 공책은 노트북이고 텍스트북이 뭘까요? 그렇죠. 내 교과서는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그렇죠. 도넛은 뭐 같아 보인다? 동그라미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다 같이 A donut looks like a circle. Looks like a circle.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오케이, 돌핀은 very smart animal이다. 오케이, 여기까지고요.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학생들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더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